지금부터 로니의 패션쇼를 시작하겠습니다. 로운 키가 벌써 110cm 정도 됐어요. 언제 이렇게 컸냐. 가을이 오기도 했고 작년에 입던 옷들이 안 맞아서 한 번에 싹 정리를 하고 이번에 라이브 커머스 그립을 통해서 가을맞이 로운이 새 옷을 많이 구매해봤어요. 라이브 커머스 그립은 소상공인부터 인플루언서까지 다양한 셀러들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이에요. 실시간으로 판매자랑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번에 로운이 옷도 그립에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아, 로운이가 유치원 갈 때 저희가 입혀주기도 하는데 로운이가 입고 싶은 옷을 직접 고를 때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오늘은 로운이가 직접 한번 옷을 골라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로운이의 패션 센스는 과연 몇 점일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나, 로운이 입고 싶은 옷 아무나 갖고 와봐. 시작해봐. 어디가? 아니 그게 뭐야? 아니 그거 말고 로나, 우리 평소에 입고 다닐 옷을 골라야지. 번개맨 말고 바로 뒤에 있는 거 됐어! 오케이, 자 선글라스는 이걸로, 양말은 클로즈. 모자는 그거 할 거야? 그게 맞다고 생각해? 어! 그게 맞다고? 좋아. 아. 오케이, 이걸로 하자. 옳지. 옳지. 아줌마 한다. 야! 티셔츠도 안 입고 가디건을 먼저 입으면 티셔츠 바지도 입고 가방 위에 거 입고. 옳지. 오, 그걸 골랐어. 오케이. 왜? 여기 봐봐. 나, 어. 넓다? 오. 오. 와, 직접 고른 거야, 이거? 선글라스. 순서가 있다.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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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하나, 둘, 셋, 포. 하나, 둘, 셋, 포. 하나, 둘, 셋, 포. 이쁜지? 자, 로운 씨. 패션 센스 아주 좋았고요. 자, 화요일에 입고 가고 싶은 룩을 한 번 더 골라주세요. 자, 자, 여기. 야! 자켓을 골랐어요. 보고 고르고 있는 거 맞지? 이거. 오케이, 좋았어. 이거 신는 겁니다. 왜 웃어? 가방. 이야. 이야. 모자. 그리고 유치원에 갈 거야? 너 입국 커다 할 것 같은데, 입국 커. 이 모자는 어떤 의미로 쓴 거예요? 이건 네. 화요일에 겨울이 오는 지도 못 되잖아요. 네. 이 모자랑
캠. 저거 맞아? 저거 맞아? 좋았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호. 카메라 보고 하나, 둘, 셋, 호. 자, 로우나. 자, 수요일이든. 수요일은 겨울이야. 수요일은 겨울이에요. 수요일날 로우니가 유천이 입고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옷을 지금부터 골라주세요. 자, 겨울에 있는 옷은 자, 여기냐? 특히 이런 안경은 절대 쓰면 안 돼. 양말도 절대 쓰면 안 되고 이런 모자를 써야 돼. 여기 딱 이런 검은 모자를 써야지 이 겨울에 미끄러질 때 봐봐요. 썼어? 나 걸어가다가 어머! 머리를 안전모군요? 그리고 양말을 신으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네? 겨울에 미끄러질 수 있어. 그 발이 시려워서 어떡해? 발이 시려울때 그냥 집으로 뛰어오세요. 자자자 외투는 불러가자. 티셔츠는 이걸로 하고 바지는 이런 검은 바지를 입어야 돼. 그래야지 안전을 보여줄 수 있어. 이게 입어야지 안전을 보여줄 수 있어. 봐봐요. 뛰어! 로우나, 바지가 배를 감싸주니까 더욱 안정성이 높아 보여. 배가 아주 따뜻하겠어요. 이거 옷 근데 이게 토끼가 달려있어. 까꿍. 로우나 너무 잘 어울리고 예뻐요. 아 초록이 잠바를 입는군요. 아하. 어른들한테 도와달라 그러고 이렇게 입어주세요. 그리고 가방은 딱 들어가면 넘어질 때 보호가 안 돼요. 왜냐면 바닥 때문에 날려가거든요. 그래서 가방은 꼭 메고 가야 돼. 괜찮은데요? 자, 봐봐요. 네. 액션. 오! 안 아파요? 다리가 안 아파요. 아하. 이거는 머리를 넘어주세요. 오! 오! 괜찮아요? 이렇게 안 아플 수도 있고. 네. 양경의 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말을 보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포즈. 하나, 둘, 셋, 포즈. 하나, 둘, 셋, 포즈. 드디어 대망의 목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박수 쳐주세요. 목요일에는 로우니가 어떤 옷으로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까요? 자, 친구들만 안 되고 그냥 이런 장난감 내고 가는 거 있잖아요. 아니요. 챙겨가지고 가세요. 네. 티셔츠는 요즘은 이런 걸 골라야 돼요. 잠바부터 골라. 오, 트렌치코. 잠바는 이런. 티셔츠는 이런 걸. 바지는요? 바지는요? 바지는 그냥 안 입고 가도 되는데. 네? 아니 너무 다 베이지 톤으로만 가는 거 아니에요? 포인트는 이걸 골라주세요. 양말은 그냥 맨발로 가도 돼요. 그냥 슬리퍼 신고. 네? 자, 로우나, 대망의 금요일이 됐어요. 이제 내일이면 주말이야.
어떤 옷으로 친구들을 만나러 갈까? 골라주세요. 오, 바지 세트. 세트 옷을 입어주세요. 짜잔. 짜잔. 포도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오, 편하겠어요. 외투. 아. 그리고? 군돌이 안경. 오, 귀엽겠다. 가방은 당근 가방. 오, 포인트. 포인트. 오케이. 귀여워. 양말은요? 양말은 봉양말 옷입니다. 아, 모자는 따로 안 써도 괜찮아요? 모자는 써야죠. 이런 모자로 써주세요. 마지막 옷을 입을 시간. 바지는 후루룩 입을 수 있어요. 후루룩! 오. 웨트! 웨트를 먼저 입어주세요. 아니, 나 혼자 네? 알겠습니다. 뿅! 핸드레스. 저처럼 그냥 용기를 내서 해보세요. 내가 용기 없는 친구가 있으면 언니한테 너무 요청하고 그리네요. 그걸 가려줬어. 응. 도와줄까? 응. 한 번만 도와줄게. 가방을 밖에 빼줘야지. 안에다 할까? 안에다 할까? 알았어. 자, 이걸 안경을 아, 모자 위에. 어, 저 이쁘다, 이쁘다, 저거. 이 양말은 여러분이 쓸까봐 그냥. 어, 귀여워. 왜 토끼 가방은 외투 안에다가 맨 거예요? 아, 이게 주말이라서 헤드, 이거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팔수 모르니까. 아. 이렇게. 아, 가린 거예요? 3, 2, 1, pose. 3, 2, 1, pose. 3, 2, 1, pose. 3, 2, 1, pose. 낚시 아, 낚시 포즈예요. 3, 2, 1, pose. 이야. 로운아. 네? 엄마가 로운이 옷 고르는 거 보니까 로운이가 생각보다 옷을 되게 잘 입는 것 같아. 이번에는 주말이 되었어. 토요일, 일요일은 엄마가 골라주는 룩으로 로운이가 입어볼 거야. 알았지? 응? 기대해. 어떤 예쁜 옷을 입을지. 너 월화수목금 했으니까 이번에는 엄마 차례. 알아? 시작합니다. 로운이의 오늘 뭐 입지? 오늘 옷지? 엄마가 고른 토요일 옷 마음에 들었어? 그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말해줄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커서 모델을 쓰나요? 저는 조규치요. 옷 갈아입기 여러 가지 했거든요. 여러분이 해서 커서 유튜브 보고 하고 싶은 거 크세요. 안녕.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일요일 더 예쁘게 입어보자. 알았지? 오늘 뭐 입지? 그림에서 골라준 옷이 확실히 이쁘다. 우리 엄마가 옷 고르는 센스가 좀 있는 것 같아. 그치? 여러분, 우리 이런 옷 고르는 것도 말고 여러분이 제가 고르는 옷도 영상 많이 보세요. 엄마, 내 옷도 이렇게 좀 골라줘. 그 옷이 다가 아니야. 아빠, 응? 옷이 문제가 아니야. 얼굴이 문제라고. 안녕! So we keep moving along. Ooh, dropping down a cobble in the sunburnt Eldorado.